서울국제음악제는 서울국제음악제는 불꽃놀이이다. 와인이다. 스타워즈다. 신박하다. 반전의 기대다. 어벤져스입니다. 서울국제음악제는 아이런. 비율적으로 따지면 저한테 흔히 맡겨지는 작업은 아니에요. 주로 고음악을 하고 이거 바로크 음악부터 초기 고전 그리고 뭐 오페라를 하게 되면 드뷔시 뿔랑 같은 것도 하긴 하니까 20세기 음악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작곡가의 작품을 초연하게 되는 일은 흔치 않죠. 하노버 극장에 있을 때 한 10여 년 전에 거기에 레지던스로 있는 작곡가의 작품을 초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도 제 음역을 이렇게 파악하고 그래서 같이 여러 번 만나서 작업한 다음에 저에 맞게 곡을 써주신 적이 있죠. 거의 1인 오페라였거든요. 합창과 나오는. 근데 저한테는 정말 드문 경험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큰 고민 안 하고 네 해보겠습니다 했던 이유는 제가 많이 하는 그런 잊혀진 음악 발굴 작업이랑 비슷하게 제가 첫 해석자가 된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오페라를 교향곡을 하는 것도 좋고 그런 일도 많이 하지만 고음악에 많이 잊혀져서 정말 몇백 년 동안 안 불렸던 노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런 음반을 녹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향도 받지 않고 어떤 다른 가수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물론 훨씬 화성적으로 까다롭고 리듬적으로 고음악에 비하면 바로크 음악에 비하면 까다롭지만 이 음악을 오롯이 제가 처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처음으로 불러볼 수 있다는 건 부담감인 동시에 자유로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겁 없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한국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는 기회도 거의 없었고요. 한국에 있는 음악가들과 또 특히 국립합창단 같이 최고인 합창단과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이 저희가 또 초연이고 유재준 선생님한테는 자신의 두 번째 교향곡이고 그런 큰 의의를 갖는 작품에 사실은 굉장히 블록버스터거든요. 어쩌면 제가 끼기에 되게 부담스러운 전 베토벤 9번 교향곡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제가 끼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는데 작업을 해가면서 또 선생님 직접 부탁하셨으니까 제가 또 그 틀 안에서 제 몫을 해낼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처음에 작곡하실 적에 그 흑사병인 시대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연결시키셔서 되게 와 이런 우연을 찾아내셨구나 하는 생각에 그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동받았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소네트 자체가 흑사병과 연관이 돼 있거나 이 가사 내용이 그때 시대를 반영 그러니까 은연중에는 그렇게 됐겠지만 꼭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가사를 보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나오는 소네트 60번 같은 경우는 Like the waves, 그 파도처럼 조약돌이 이렇게 깔려있는 해안을 자꾸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파도처럼 하는 부분에 제가 이미 마음이 좀 녹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버리고 시간이 있던 곳에 다른 시간이 와서 채워지는 그 물결을 거기다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결의 움직임을 같이 표현해 주셨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데 그래서 바다에서 태어나서 해가 중천에 떠서 정말 젊음으로 청춘으로 그 클라이막스 최적기 아름다운 시간을 맞고 그리고 결국은 지잖아요. 그 한창을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주는 결국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하면 그 시간은 자신이 줬던 선물을 다시 빼앗아 간다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삭하고 이마에 깊은 골을 만들어, 어떤 아름다운 이마라도 깊은 골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나서 사실은 시인이 다시 하지만 난 그 아름다움을 내가 이렇게 써서 후대에 영원히 기억하게 할게. 그게 내 바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살짝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게 어쩜 유재준 선생님은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지금 우리 상황과 되게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셔서 이걸 고르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시에서 청춘이라고 담았던 정말 제일 클라이막스 물오른 그런 청춘의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었는데 지나간다는 것을 간과하고 여태까지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만 지금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발전하고 더 편리하게 거기에 훨씬 집중해서 살았구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누구나 아마 느꼈을 그런 감정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런 팬데믹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자연인데 그 자연의 비유를 대서 이야기하니까 특별한 다른 설명이 없어도 이 심포니아 참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카메라를 잠깐 쳐다보게 해도 된다면 어떤 카메라를 보면 좋을까요? 저 믿으시죠? 이 말을 하고 싶고요. 아티스트로서의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는데 어디에도 처음부터 길은 없었대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서 그게 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티스트로 음악가로서 걸어온 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갔던,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았던 길을 자꾸 가니까 그게 또 제 길이라고 여겨주시더라고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갔던 숲속에서 정말 너무 예쁘다고 이 길은 생각해서 갔던 길, 이제 좀 다른 길을 또 걸어보시면 새로운 길을, 음악 애호가로서 만나는 새로운 길이 또 예쁘게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서울음악제란 반전의 기대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반전을 끌어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꼭 늘 프로그램이 항상 그렇거든요. 여러분께서 어떤 반전을 기대하셔도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전을 기대하고 오세요.